쏟아붓는 순간 전멸이거든요. 아, 15초. 강철부터 15초. 아 이거 지금 30초 안에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두 개 동시에 뺏기면은 이게 경기 거의 왜가 끝난다고 왜가 봐도 되거든요. 라스톨드에서 아무리 잘 먹었어, 아, 근데 잘 먹었어도. 근데 제가 볼 때는 강철부들을 먹히더라도 고니뎀을 지켜야 돼요. 왜냐면 아 먹혔습니다 지금. 고니뎀도 이슈 나왔어요 근데. 고니뎀 이거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아. 저 모스키토 저렇게 많은데. 아 이러면은 고니뎀 다시 먹히면은 이게 쎄기겠네요. 이게 아, 지금 거의 20분도 채 안 남은 상황에서 이거 먹히면 이제 뭐 5초 남았네요. 먹혔고 3, 2, 1 먹었습니다. 이게 링크가 잘리면서 이러면은 토너가 다시 완벽한 이러면 익스텝도 의미가 없잖아요. 오른쪽에 익스텝 지금 예. 이거 그냥 사석이죠. 사석 예, 바둑에서 그냥 이미 없는 거예요. 저 돌 오늘도 지금 돌리는 거예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아 죽은 돌 돼버렸어요. 익스텝 아까 잘 먹고 잘 수비했는데요. 아 하지만 고니뎀 먹힘으로써 네. 그냥 완전 무용지물 돼버렸다. 이러면은 신능이 강철부드는 다시 한번 50-53이고요 3분 남았는데 이거 3분. 뒤집을 수 있나요 이거? 네, 후라칸 이거 지금 신능이 뒤집기는 했는데. 좀 힘들어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아니, 이러면은 신능이 만약에 이런 상황으로는요 시간 안에 만약에 고니뎀을 같이 고니뎀을 수복을 하고 브로큰베일이나 브로큰베일이나 뭐 나무 쪽 리버티 쪽, 뭐 지그라트 쪽 이런 쪽을 만약에 두 개 이상 뚫는다면 역전은 가능합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근데 시간이 조금 많이 예, 물리적으로 바뀌어요. 시간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네. 이론적으로. 물론 이제 그게 계획대로 될지 모르겠지만. 아, 람다 돌아갔어요. 람다랑 SRP 돌아갔어요. 지금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이때 다 몰아붙여야 돼요. 이때일수록 몰아붙여야 된다는 걸 너무나도 그러니까 잘 알고 이런 있어요. 이런 상황이면 지금. 그냥 사방 다 팔방 그냥 한 명씩 다 찔러 넣으면 돼요 그냥. 그렇죠. 어떻게든 다 찔러 넣으면. 예, 흔들기만 하면은 자기네 거점은 네. 공격이 곧 수비기 때문에. 아 코널이 너무 잘하는데요 오늘. 그래도 후라칸 쪽에 지금 NC 병력 대규모로 투입돼서 그래도 하나 정도는 가져가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아 지그라트 막혔어요. 지그라트 10초만 게 막혔어요. 아 지그라트도 막혔고. 라스트홀드도 지금 라스트홀드에 좀 있다가 좀 돼 있고요. 라스트홀드가 지금 저기 파견됐던 NC가 거의 영웅 수준인데 문제는 후라칸밖에 없어요. 후라칸밖에 지금 신은 저기 말고 다 먹혀서. 아 이게 지금 제네시스의 인구 투자하는데 제네시스의 인구 투자하는 게 과연 좋은 방법일지 저는 모르겠네요. 지금 시간이 굉장히 12분밖에 안 남았는데. 저게 한편소리라도 먹혀도 아 지원군 시간이 많이 끌리는 거기 때문에 대형 거점이기 때문에 콘솔이 하나 있는 거 금방 먹지만 콘솔이 ABC 나눠져 있는 거는 그냥 하나만 먹혀도 완전 오래 걸려요. 10분 이상 걸려요. 그쵸. 자 후라칸 1분 다시 펴보십시오. 후라칸 막으러 왔어요. 후라칸 대규모 드랍 병력 막을 수 있나요? 안쪽에 수비 병력 장난 아니에요. 오 막았어요. 오 잘 막았네요. 이거 잘 많이 떨어졌는데. 오 저 시체 보세요. 1분 강철부도 돌리고 있고요. 리버티 잘 포트 리버티도 돌리고 있어요 지금. 아 근데 결국에는 고민댐의 수복 없이는 저 익스텝 하 저게 그러면 계산이 안 되잖아요 딱 먹을 때. 그쵸. 계산이 안 되니까 이미 계산이 안 됐어요 이미. 그쵸. 예, 그럼 고민댐을 저기 먹어야지 저게 계산이 되는 건데. 그렇죠. 지금 그쪽에 반우 한 분 계시네요. 저기 옵저버 한 분. 옵저버가 이제 저기서 이제 아 여긴 죽은 땅이다 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10분 남았는데 후라칸 막을 생각인가요 혹시? 아 후라칸 20초? 모스키토에서 그냥 아예 내려서 막아도 한번. 후라칸은 지금 15초 남았죠. 근데 거점 내부에 그쵸? 지금 NC밖에 없고. 아 지금 조금씩 들어오고 있네요 그래도. 넘어갈 것 같은데요. 근데 고니뎀도 지금 고니뎀 돌아가기 시작? 이거 만약에 후라칸 먹고 바로 고니뎀 돌아가가지고 만약에 익스텝까지 먼저 들어가서 어? 돌린다? 그리고 후라칸? 후라칸 오 후라칸 일단 익스텝 탄다 콤보? 먹었습니다 먹었습니다. 아, 지금 후라칸 먹었어요. 아니 근데 이게 지금 갈또 이상한 게 강철부드랑 포트 리버까지 다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다시 에메랄드 턴으로 넘어왔어요. 저 이제 고니뎀에 벌써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고 발빠른 움직임 지금 어그로 잘 끌었어요. 이게 제네시스 들어간 게 어그로를 잘 끈 셈이 됐어요. 어그로를 근데 지금 있고 고니뎀에 지금 인원이 좀 없긴 한데 그래도 이미 돌아가고 있다는 게 게이지 쪽에서 민다는 게 의미가 있죠 지금? 게다가 지금 거점 내부에서 거의 1대1로 싸우고 있는데
이겼어요 NC가. 사람들이 이제 그 출발시켜야죠 지금. 이게 사람들이 빨리 출발시켜서 고니대를 옮겨야죠 빨리. 지금 시내는 시간이 촉박합니다. 이거 아니 고니대는 막힌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근처에 지원이 없어요. 썬더로도 하나도 없고 에이콘스 안에 지금 허리 상태 있긴 한데 예, 말 그대로 지금 흔들고만 있죠. 흔들고만 그냥 스파이 스파이 예. 흔들고만 있는데 단철부들은 아예 그냥 이겼어요. 이제 지금 있고. 네. 후라칸에서 썬더러가 내려오고 있죠 고니댐으로. 그런데 이게 역시나 땅개들은 느려서 익스텝을 만약에 테란이 올리면은 저거 개가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나요? 들어가죠. 그러니까 주받는 거지. 일단은 실링은 지금 근데 일단 실링이 거기서 드랍을 하면은 또 막을 수는 있어요. 중립과 달리는 그렇죠. 중립과 달리 막을 수는 있어요. 보급이 없다는 거 순수하게 저기를 막으려면 갤럭시를 통해서 막아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공중을 장악당한 상태에서 갤럭시 띄우기 힘들거든요. 그게 사실 근데 우드맨은 진짜 끈질기게 돌리네요. 우드맨 끈질기게 돌리고 오히려 브로큰베일에 갑니다. 브로큰베일에 갑니다 오히려. 이거 지금 SRP도 신경 써야죠 지금. 신흥 더 먹히면은 정말 희망이 없거든요. 이제 안 먹히고 다 먹어야 돼요 이제부터. 너무 난전입니다 지금. 엄청난 난전이에요. 막판까지도 지금 이게 정확하게 제가 계산이 안 되겠어요 지금. 난전이기는 한데 사실 그냥 종합을 딱 해보자면 신흥이 뭔가 수를 내고 있진 않아요. 테란이 다 잘 막고 있어요 그냥. 지금 신흥이 수를 낸 거는 결국에는 지금 인원을 다 넣고 있거든요. 오? 또 지금 군이 되면 인원 갈아 넣어서 나 써도 두 대. 자 유버티 쪽 막았고 군이 되면 인원 갈아 넣어서 흔들었어요 일단. Smarty on our call. 8 minutes remaining in the match. 8분. 지금 8분 남았거든요. Now, 지금 군이 되면 쪽 돌려야 되는데 돌렸어요. 군이 되면 돌렸고요. 그냥 돌렸고 자, 지금 여기 인원 완전 갈아 넣었는데 문제는 다른 곳에서 완벽하게 지켜내면서. 근데 지구라 지금 1분 30초? 지구라트? 아니 이거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지금 완전히 혼전 양상인데 지금 고니대면 48, 96 투자를 했고 브로큰벨 12, 24고요 지금. 이거 근데 강철부도도 반반 싸움이긴 한데 이게 지금 아웃포스트도 흔들리고 있고. 이거 지금 이게 지금 계산이 되나요? 근데 지금 만약에 고니대면 만약에 신흥이 먹어도 그 전에 익스텝을 테란이 먹을 수가 있고 지구라트를 만약에 이제 먹는다 고니대면과 지구라트 두 개 먹을 수 있죠 지금. 아니 근데 지금 이상하게 된 게 지금 만약에 지금 우드맨이 먹히고 브로큰빌이 먹히면은 네이슨이 지금 컨오프로 네이슨이 이게 없는 땅이 돼요. 서로 사석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이거 지금 좀 복잡해지는데 경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어디를 누가 먹냐 못 먹냐 그게 문제인데 지금 지그라트 1분도 안 남았어요. 아무런 짓이다. 자 지그라 40초 반만 싸움. 일단 고니뎀은 그냥 고니뎀은 그냥 냅두고 있고요. 람다가 먼저 먹히는데 그냥 고니뎀을 먼저 먹어가지고 람다를 그냥 없는 땅으로 만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SRP를 봐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SRP가 먼저 먹히고 있거든요. 근데 브로큰밸리는 막힐 것 같은데 지금 인구수 많이 투자했어요. 60%. 지금 지브라트는 NC가 가져갈 것 같습니다. 에이콘솔을 봐야 돼요. 에이콘솔 근처에 썬더러가 있으면은 이게 정말 스폴럼에서 에이콘솔 가기가 정말 멀기 때문에 에이콘솔 옆에 공격측 썬더러가 있는지 봐야 돼요. 그 뒷골목에 있거든요 분명히 썬더러가. NC가 지브라트 가져가요 지금. 가져갑니다. 5초 남았어요. 자 이쪽 두 개 때려주고 있는데요. 자 익스텝 파워 막았고요. 흔들려요 흔들려. 3초 남았는데 흔들려요 지금 지그라트. 3초 남았는데 지그라트 격돌 중인 것 같은데요. 3초 남았는데 지금 이거 넘어갔어. 1초 다시 넘어갔어요. 먹혔대요. 이러면 일단 지그라트 가져가는데 성공했어요 NC가. SRP 막았어요. 일단 SRP 막았고 지금 곤이 되면서 일로 빼가지고 람다로 돌리는 것 같거든요. 지금 익스텝도 막았고 우드맨도 같이 막았고요. 이러면 결국에 또 곤이 됨과 저거 지금 에이콘솔에 있는 썬더 에이콘솔 주변에 있는 썬더를 못 부시면 저거는 저것도 넘어가게 생겨요. 저거 브로큰벨은 안 보이거든요. 미치겠는데 어딜 가야 되지? 강철부도도 지금 3분 40초 브로큰벨 남은 시간이 지금 5분 아직 5분 남았는데 저거 충분히 이제 이론적으로 비빌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아니 이거 자유형세도 지금 1분 25초 남았어요. 브로큰벨은 지금 10초 남고 브로큰벨은 10초 남기고 마지막 집중해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 이제 정신 없어가지고 브로큰벨이 막혔어요. 일단 고니뎀 1분 남았는데 여전히 지금 NC This is Marty on our call. 5 minutes remaining in the 5분 남았습니다. 공지 떴고요. Now 5 minutes. 이거 진짜 고니뎀에 이제 모스키토 투입을 할거 시킬 것 같은데요 이제.
아니 이거 진짜 42초. 모르겠어요. 지금 막 엄청난 혼전 양상인데 지금 일단은 고니뎀은 1분 남은 시점에서 NC가 잘 지키고 있고. 아니 이거 테란, 제가 테란이면은 지금 이거 브로큰베이 돌린 대로 그냥 한 스쿼드 남기고 지금 바로 딴 데로 돌릴 것 같아요. 지금 아, 고니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아까워요 지금 저거. 게다가 지금 익스텝도 병력 투입해가지고 일단 막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넣어두면 익스텝도 자연스럽게 땅이 되는 거고. 서브 끝쪽에 지금 30초. 포워드 배럭 지금 한 명 돌리고 있어요 지금 뭐 몰래? 아 근데 고니뎀 30초 남았는데 지금 이거 또 반만 싸움? 오히려 더 많이 왔습니다. 막으려고 왔어요 뭐 막으려고 왔어요. 20초 나왔습니다. 20초 이 건물 내부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든 버텨야지. 20초 동안 버텨야 됩니다. 지금 밖에 나가면 모기가 쏘기 때문에. 이건 있나요?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아 일단 있긴 있는데 한 개 스쿼드. 아 지금 아 이거 먹기 아 이거 못 막을 것 같네요. 5초? 4 3 2 아 이러면은 지금 람다 막 람다 먹었습니다. 이러면 익스텝까지 개가에 수복했어요. 추가가 되고 어? 익스텝 다시 수복되고요? 이러면 이제 여기 없는 아니, 땅이죠. 이거 시간상 이거 못 먹죠 다시 지금. 올라왔어요 지금 땅 두 개 차이에요. 땅 51% 48% 아니 이거 강철구도까지 먹고 하면 진짜 이거 모르겠어요. 진짜 이거 무승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무승부가 가능한가요? 지금 몇 대 몇이죠 지금? 51대 48입니다 지금 51대 48이에요. 이거 고니뎀 시간 안 되죠? 땅 한 개 차이죠 지금 거의? 종료가 한 개 차이에요. 한 개 차이 때문에 땅 한 개 차인데 아 고니뎀 늦었어요. 고니뎀 늦었어요. 익스텝을 고니뎀은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되고 지금 익스텝을 먹느냐 못 먹느냐. 자 익스텝 살리고 브로큰벨 먹고 리버티도 아 리버티는 살리고 저쪽이 살리고 있네요. 나움도 막혔고 강철부도 먹고 이스턴 서브스테이션을 먹어야 돼요. 지금 일부 이슈는 봤거든요. 있어요. 서브스테이션 돌아오긴 한데요. 아 근데 지금 고니뎀 왜 병력 투자하나요? 지금 시간이 안 되는데 고니뎀 병력 투자하면 안 되죠. 지금 익스텝 가야죠. 뺐어요. 테라 뺐습니다. 테라 뺐어요. 테라 뺐고 아 포워드 배럭 3분 남았습니다. 3분. 고니뎀 간의 판단이 지금 엄청난 패착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요. 지금 3분 남았는데 지금 포트 리버티도 NC가 밀고 있고 이제 진짜 땅따먹기 싸우거든요. 빨리 근데 고니뎀은 그냥 버리는 게 낫지 않나요? 신은 고니뎀 버려야죠 이제. 못 돌리는데 어차피. 아 익스텝 막았어요. 일단 익스텝 막히고 브로큰벨 50초 아 강철구도 막혔고요. 아 막혔네요 이거. 3분 때 브로큰벨로 갔어요. 지금 브로큰벨로 갔어요. 40초 이거 포트리버티 다시 돌리고 1분 50초 남았습니다. 지금 옵저버가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너무 급변해가지고 익스텝은 물건을 갖고 있고 저기 서브스테이션 가능하거든요 지금. 익스텝 끝났어요. 아니 지금 서브스테이션 지금 브로큰 30초 브로큰 30초인데 지금 모기에서 막 사람 내려가지고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급해가지고. 이거 막나요 이거? 브로큰 막았어요? 막나요? 막았어요 일단. 아 일단 이거 막았습니다 이거 또 와가지고 어떻게 서브스테이션 근데 지금 그 다음 어디야? 가장 지금 남은 두 개가 포트 리버티랑 이스턴 서브스테이션인데 이거 두 개 다 점령하면 지금 승이거든요. 두 개 다 점령하면 에메랄드 승이거든요. 두 개 다 점령해야지 에메랄드 승입니다. 제가 일단 리버티 가보겠습니다. 저 서브스테이션 맛있어요 지금 서브스테이션. 예. 자 서브스테이션 현재 서브스테이션 콜드 중립됐어요. 서브스테이션 막혔어요. 서브스테이션 막혔습니다. 막혔습니까? 1초 차. 지금 A 핸들려요 포트도? 모르겠어요 이거 걔가 포트 리버티 A 핸들립니다 지금. 리버티가 막혔어요. 포트 핸들렸고 막혔고 제가 볼 때 1% 차이로 코너리가 이길 것 같거든요. 자 서브스테이션 마지막 지금 격전지 서브스테이션. 브로큰벨도 지금 다시 돌아가는데 저게 지금 몇 초 차이인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똑같은데요 지금? 37, 36, 35 34 똑같거든요 지금. 이거 지금 개 시계는 30분입니다 지금. 문제인데 나 테란 다 왔을 것 같은데요? 1초 차이로 설마 1초 차이? 테란 다 왔어. 지금 이스턴 서브는 96 플러스라서 저긴 막을 생각을 못해요. 그냥 저 줘야 돼요. 브로큰벨 막혔고 브로큰벨 지금 막혔어요. 브로큰벨 막혔어요. 저건 막혔습니다. 1번 차이 9 아 이거 지금 5 4 3 2 1 end of match 끝났습니다. 아까 A 살짝 돌린 게
엔노 매치. 와, 여기 살짝 돌린 코너리 저거 지금 상조예요. Connery for winning with 51% against Emerald 48%. 51% 승리. 와, 진짜 엄청난 이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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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빙 싸움이었네요. 정말. 와, 코너리가 이겼습니다, 이걸. 와, 코너리가 GCM에서 에메랄드가 좋았는데 1% 싸움으로 이겼죠. 1% 싸움으로. 와, 진짜 이게 아 이게 지금 이거 퍼센트가 어떻게 되죠? 이거 먹었으면 반반 아닌가요? 먹었으면은 50대 49였어요. 50대 49? 역전이었죠, 역전. 네. 아니 아니요. 50대 49로 코너리가 우세였는데 저 아 그래도 이겼나요? 두 개를 먹었어야지 이제 역전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두 개 먹으면 절 반반 아닌가요? 반반 아닌가? 하나 먹으면은 50대 이게 1%가 부족해 가지고 50대 49로 나와요. 아. 와, 진짜. 이게 정말 엄청난 접전이네요. 이게 게임 시작할 때 무신이 이래서 재밌습니다, 진짜. 워낙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테란이 그냥 무난하게 이기지 않을까 싶었는데 반격이 정말 매서웠어요. 드라마. 일부러 짜고 해도 이렇게 안 되겠다. 반격이 정말 매서웠어. 와, 진짜 아니 초반에 그 항공이 그렇게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걸 뚫어낼 수 있었던 것 자체가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 들어요. 항공은 처음부터 끝까지 밀렸거든요. 그쵸. 근데 코너리가 유리한 상황에서 좀 약간 실수를 좀 했던 부분이 몇 개 있다면은 아까 그 네이슨 항전지 들어갈 때 네이슨 항전지에서 그 48 플러스 이상의 많은 병력들을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돌리다 보니까 에메랄드한테 그 틈을 줬어요. 반격할 수 있는 틈을 줘버렸어요. 게다가 항공 병력들이 거기에 그 B콘소이나 A콘소 같은 그런 항공이 번접할 수 없는 거점에 계속 그 펠파지를 하다 보니까 항공도 거기서 낭비가 됐어요. 사실은 거기서 약간 비벼지는 각을 만들어줬는데 아 그래도 코너리가 우수한 항공력을 바탕으로 아 지금 사람들이 아쉬운 마음에 여전히 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지금 아까 아까웠던 게 고니뎀이 3분 40초였고 시간 정보가 3분 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신흥이 절대 저걸 막으러 올 필요가 없었는데 거기에 거의 제가 봐도 한 개 플래툰이 왔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 병력을 만약에 브루큰밸리에 넣었으면 그러니까. 브루큰밸리하고 여기 넣었으면은 반반 이렇게 나눠서 넣었으면 브루큰밸리 서브스테이지 먹으면서 역전인데 또 아마 오더가 전달이 좀 늦었던 거 같아. 야 고니뎀 막아 네. 고니뎀 막아 했는데 아차 지금 가면 안 되겠구나 가지 말아라고 했을 때 이미 다 간 거죠 사실상. 그쵸. 예. 그게 좀 많이 아쉬웠던 거 같네요. 와 진짜로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마지막에 거의 초를 다칠 정도로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포스 커맨더들은 물론이거니와 이거 지금 따라가리는 딱 그 일개 지금 스쿼드 원조차도 정신이 없었을 것 같아요. 이게 엄청난 정신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게임 안 하고 보고 있는 저희도 지금 계산이 안 돼가지고 어디 봐야 되나 하는데 지금 사령관들은 어떻겠습니까 그게? 야 오늘 일단 주요국 격전지 일단 서부 쪽은 신흥이 잘 판 것 같은데 아니 동부 쪽하고 이 그놈의 고니댐 신흥이 정말 저 라스트홀드 쪽에서 싸운 그 한 개 두 개 분대는 거의 뭐 50대 50을 이겨내고 먹었기 때문에 그 영웅이죠 거의. 그런데 근데 처음에 익스텝 앰프 스테이션을 내준 게 그게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확실히. 많이 허무하게 스틸 너무 많이 당했죠. 예. 네, 초반에 거의... 주니과점 스틸을 너무 많이 당했기 때문에 네이슨도 그렇고 스틸을 한 3개 당하지 않았나요? 2개인가? 네. 한 4개 5개는 당했어요. 너무 허무하게 인력 투자를 한 다음에 그냥 갖다 바치는 꼴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좀 스노우볼이 굴러가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코너리가 한 8드론 저글링 선택한 그런 느낌? 상대가 일단은 앞마다 해처리를 폈는데 8드론 저글링으로 이득 많이 봤어요. 스노우블링 굴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뭐 앞마당이 있어도 따라잡았죠. 아 좋았는데요. 약간 와. 그 전략을 승부를 잘 걸었어요. 아까 스틸도 너무 좋았고 특히 스틸이 없었으면은 이 혹시 스틸이 초반에 그렇게 허무하게 안 당했으면은 이거는 반대 그림이 됐을 수도 있었는데 그쵸 너무 많이 당했죠. 서로 이게 아니 저는 굉장히 신기하게 느꼈던 게 서로 턴이 넘어가요. 공격의 주도권 턴이 넘어가요. 하스톤 보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막 턴이 그 공격해가지고 막히면
다시 다 그 상대 턴으로 넘어가고 상대 턴은 또 공격이 막히면은 또 자기 턴으로 넘어가고 뭐 이 공격의 그 흐름이 딱 진짜 하스스톤 하는 것만큼 계속 턴제로 들어왔어요. 공수교대가 그렇죠.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밀리는 쪽은 계속 두들겨 맞다가 그걸 지켜내다가 이제 경기가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 이번에는 확실히 이제 역습을 정말 잘했네요. 그 힘든 상황에서도 항공이 밀리면은 솔직히 이제 병력 수급이 좀 힘들지 않습니까? 갤럭시 없으면은. 그쵸. 근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든 비비려고 한 게 정말 신기할 정도로 그 잘 썼던 것 같습니다. 좀 코너리가 체구는 좀 작지만 약간 다윗 같은 느낌이었고 에메랄드가 골리앗인데 초반에 좀 옆구리를 좀 찔렸어. 피가 좀 났어요. 좀 그쵸. 피가. 예. 좀 피 좀 출철철 흘리면서 약간 결국 골리앗의 그 위용을 보여주긴 했지만 후반부에 하지만 초반에 그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다. 아, 코너리 오늘 정말 잘했네요. 정말 오늘 코너리가 달라진 모습 보여줬고 거의 1년 만에 참여라고 했는데 거의 이게 1년 만에 참여인지 이게 의심이 갈 정도로 환골 탈퇴했네요, 진짜. 일사불란한 모습 보여줬어요. 근데 오늘 서로 이렇게 그 브리핑 주고받는 게 굉장히 빨랐던 것 같아요. 이 해설이 이렇게 못 따라갈 정도로 굉장히 그 정보 받는 거 하며 예, 행동하는 거 하며 이렇게 일사분란하게 사는 것도 처음 보네요. 이게 이 맵 자체가 그럼요. 진짜 워낙 싸움이 사방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복잡 하는 사람들 이게 어디를 봐야 되나 막 고민이 될 정도로 막 왔다 갔다 그러는데 확실히 GV의 그 지위가 양쪽 다 되게 매서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초반에 이제 그 중립 지역을 점령하는 그런 쪽은 확실히 이제 코너리가 아주 거기서 재간을 부리면서 이득을 많이 가져갔죠. 그렇습니다. 그게 없었으면은 근데 그게 이제 또 그렇게 스틸할 수 있는 게 역시나 이제 항공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공중병력 투하를 자. 이용해서 스틸을 한 거겠죠. 자 저기 그 지금 그 PSP 관계자분들 꼭 여기 지금 그 트위치 채팅창에 오셔가지고요 그 PSP 그 공식 채널 저 트위치 TV 플랜사이드 배틀 이 채널에 오시면은 이제 4주년 번들 그 참여하신 이 지금 채팅 그 뭐냐 그 플랜사이드 배틀 쪽 이제 시청자신 분들한테 추첨을 통해서 4주년 번들 지금 드리고 있다고 하네요. 아 그래요? 네. 어떻게 신청하는 거죠? 네, 시청 그 플랜사이드 배틀 트위치 TV가 지금 안 그래도 이 서버 스매시 매치를 같이 중계하고 있었는데 예. 그 지금 트위치 지금 플랜사이드 배틀 채널에 들어가시면은 거기서 시청을 하고 계시면 추첨을 통해서 그 4주년 번들 그 드린다고 합니다. 아, 지금 트위치 채널로 그럼 시청을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런가 봐요. 잠깐만요. 4주년 번들이라면 또 지금 인터뷰 한창 진행 중일 텐데 저도 한번 가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한번 거기가 이제 어떤 아마 서로 할 얘기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이번 지금 워낙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쵸 서로 할 얘기가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You left your channel. 아, I'm being attacked by Sergeant Valentine. 아, 저거 위젯 쓸모가 없잖아. 아. 아, 근데 오늘 아, 잘까 이러다가 중계를 하러 왔는데 굉장히 명경기를 봐서 기분이 좋네요. 코너리가 또 이겼고요. 그쵸. 이런 정도라면은 뭐 이기든 지든 정말 재밌는 게임 아니겠어요? 저 이번 한국 대 프랑스도 저 정도 명경기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는데. 아이고. 역대급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안 잤어요? 전 좀 자고 왔어요. 까마님 방 세지 않았나요? 제가 자기 전에도 까마님 방송 그때는 히오스 하고 있었는데 그때 히오스로 뭐 하고 있었지? 아서스로 뽈뽈거리면서 돌아다니는 거 보다가 잤는데. 뽈뽈거린다뇨. 아서스 뚜벅이라서. 아 히오스 다 딴 건 모르겠는데 말을 너무 자주 타야 돼. 아 귀찮아 죽겠어 그냥. 아니 뭐 아니 뭐 그게 귀찮아요. 그래서 뭐 15판만 하고 관두신 겁니까? 네. 아 근데 솔직히 기대보단 재밌었어요. 기대보다는 얼마나 아니 얼마나 최악을 기대했길래 기대보다는 재밌다는 말이 나와. 아니 기대보다는 그래도 뭐 나름 재밌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 비해서 훨씬 재밌어진 건데. 어쨌든 뭐 개인 취향이니까 존중해 드리겠습니다. 개인 취향이라뇨. 이거는 그 대다수의 의견인데. 아니 어떻게 대다수의 의견이에요 취향은... 지금. 히오스 뭐 지금 트위치 뭐 거의 게임 채널에도 보이지도 않는 거. 아니 트위치에서 이거 저번에 만 명 봤어요. 만 명 한국 채널만. 스마이트도? 스마이트도 상위권에 있거든요. 한국 채널만 만 명 보고서 만 명. 같은 게임 같은 게임. 어? 같은 게임? 네, 같은 게임. 갓흥 게임. 엄청난 흥 게임이란 뜻이죠. 그 냄새. 나 저기 뭐야 히오스 처음 켰을 때 이상한 낙 음악 나오길래 거기서부터 지려버렸다. 아이고 냄새 나서. 하. 정말 어이가 없네요. 와우는. 해보셨습니까? 와우요? 와우 전 안 하죠. 아 와우를 안 했으니까 이제 라그나로스를 보고 감동이 없지. 야 히오스 위에 워스트리 프로젠스론 있고 예 버그도 리마스터했다는 스카이림 리마스터 에디션 월드 오브 탱크 와치통스 2 마인크래프트 파2도 있는데요? 룬 룬스케이프 저거 똥겜 아닙니까? 저것도 저 위에 있는데? 아 냄새 많이 보고 있네 지금. 아니 그랜드 시프트 오토 아니 GTA 5보다 위에 있는데 엉근진 까마귀 맞다. 그건 뭐 이미 지나간 게임인데요. 이건 지금 히오스 빅 스트리머들이 없어서 그래요 지금. 다 자러 갔나봐. 그분들이 오시면 이제 순위가 확 바뀌는데. 아 멀론이 그 뭐 도네이션 그거 뭐예요 그 폰이. 아 네. 말박이었어 이분? 뭐가요? 폰이. 폰이 못해서. 더러워. 하. 이런. 정말 모욕적이군. 하, 가만히 그럼 밤새신 겁니까? 네. 이제 쉬러 가셔야겠네. 아, 총 쏘다가 지금 자면은 이따 오후 저녁에 오겠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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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일단은 뭐 매너스님이 와서 인터뷰 내용을 봐야. 데프푸푸푸 똥까막상 같이 참피를 즐겨보는 아 플레이사이드 배틀 저기 뭐 공식 저기 있구나. 저게 이제 트위치에서 그 서버 스매시 있을 때마다 중계를 해주는 것 같은데 시청자가 별로 없더라고.
아, 300명 보고 있는데요, 지금? 보통 게임에서 가장 큰 이벤트인데 이게 그래도 아 인터뷰를 방금 마치고 왔는데요. 네. 여러 가지 얘기가 오고 왔는데 일단은 그 에메랄드가 그래도 이번에 조금 새로운 좀 실험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좀 멤버들을 좀 교체하고 그 아웃핏 폭도 늘려가지고 23개 아웃핏에서 그 아웃핏 그 뭐냐 신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좀 더 새로운 피를 받아들이고 뭐 변명이야 뭐 졌으면 그냥 짜져 있지 했는데 아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박빙의 승부를 펼쳐줄 수 있었다는 게 그만큼 에메랄드의 기본기가 탄탄하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근데 그만큼 에메랄드의 그 기본기가 탄탄하기 때문에 새로운 아웃핏들 그리고 뭐 계속 뭐 그 새롭게 이제 활동하는 아웃핏들을 들여와도 똑같이 그렇게 다른 상대랑 이제 대등하게 그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 새로운 서버의 클래스가 뭐, 보여요. 어딨어요? 사실은. 이거 풀사 고인물 그냥 그물이 그물이지 뭘? 어? 아니 뭐 물이 그냥 어차피 물이 빠져나갈 곳도 없고 들어갈 곳도 없는데 거기서 이 바가지로 뜨든 저 바가지로 뜨든 똑같은 물 아닙니까? 플랑크톤 그대로 있고 녹조 그대로 있고. 똑같은 거지 뭘 새로운 아웃핏은 뭐 새로운 아웃핏이야 여기서 있던 사람 저기다 데려다 쓰면 아웃핏 이름만 바꿔서 새로운 아웃핏 되겠다야 오늘의 까소리였습니다 이분 네, 여러분 이분 자기 요즘에 배틀필드 한다고 너무 까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 우리 코너이 강하다는 얘기죠 아 네, 코너 근데 코너이가 이번에 황골 탈퇴를 했기 때문에 진짜 냉혹한 까막덕 네, 황골 탈퇴해서 그 이제 어떻게 그게 비결이 뭔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사실은. 근데 네. 이제 대부분 그걸 하면서 조금 더 마치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좀 더 네.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예전에 이제 실수들을 한번 그 계속 복기를 해보고 그런 전략들을 연구하면서 계속해서 연습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리커전도 도움을 많이 줬고. 또 56RD라든가 이런 주축 아웃핏들도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결실을 네, 움직임만 봐도 하네요. 연습을 되게 많이 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되게 서로 좀 능수능란하게 대처를 잘했어요. 물론 이제 갤럭시를 운영할 수 없는 쪽이 고통을 받긴 했는데 초반에 그렇죠. 예. 그래도 코너리가 초반에 확 밀고 그리고 에메랄드가 이제 그거에 그냥 끝장나지 않고 되게 잘 대처하면서 재밌는 게임이 났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 오늘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재밌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저도 뭐 이제 그냥 뭐 서버 스매시 별로 구경 많이 안 해봤으니까 딴 데 해보는 것도 해봐야지 하면서 제가 이제 어제 중계를 혼자 하면서 이렇게 보는 게 의외로 재밌더라고요. 그쵸. 예. 보는 맛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서브 스미시는 시작할 때 그 진풍경 그 엄청난 그 ESF들이 날아다니는 광경이랑 그 다음에 이런 그 난전이 일어나는 거 그게 굉장히 볼만하죠. 정신없이 싸우는 거 이번에는 그 재미로 보는 거죠. 이제 어제는 이제 막 아 잘 버티네 이제 그런 그림이어가지고 결국엔 잘 졌었는데 이번엔 정말 서로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싸움이었잖아요. 그쵸. 예. 정말 스틸을 아마 대부분... 스틸을 한 개만 더 덜 당했어도 진짜 무승부가 그쵸. 나왔을 정도로 예. 명승부였을 거예요. 보니까 이런 그 정말 이렇게 박빙의 승부가 사실 서버 스매시에는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대부분 한번 주도권을 뺏기면 대부분 그대로 이제 주도권을 가져온 팀이 대부분 그 리드를 얻는데 그래서 승리를 하는 공식이 대부분 열리는데 그렇죠. 근데 이렇게까지 박빙으로 이제 정말 1분 1초가 아까울 정도로 이렇게 박빙의 승부가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문 경우에 속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 수많은 언론 중에서도 그런 명승부는 잘 안 나오잖아요. 그쵸. 나오기 힘들죠. 잘
예전에 이제 한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진짜 얼럿에 죽자고 막 살려들 막 죽자 살자 이렇게 달려들어가지고 막 그렇게 명승부들이 많이 나오는 경우는 있었습니다만 지금 북미에서 그런 얼럿들을 좀 보기는 힘들죠. 아, 뭐야? 볼록이님. 왜요? 그거 뽑기 끝났다는데? 네, 끝났어요? 지금 누가? 위너 나왔어요. 위너 나왔습니다. 아, 뭐야? 뭐야? 몇명 주는데?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아니, 300명 주서 한명 준다고 광고했다고, 지금? 에이, 한 명, 네. 에이, 참나. 아, 장난하나? 아니, 막 채널에. 이거 아니, 그쵸, 시청자 빼먹으라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 어? 다지런 분들, 40달러짜리에요, 40달러짜리. 4억 팟이 4억 팟. 어이가 없네, 진짜. 아, 뭐 한 10명 주는 줄 알았지. 아. 아니, 300명 중에 30명은 줘야죠, 그래도. 에이, 30명은 너무 했고. 아, 그래요? 하나에 4억 팟인데. 낭낭하게 줘야 낭낭하게. 아니, 마트에서 이거 뭐, 어? 그거 뭐 쿠폰 뭐 100개 모으면 추첨해가지고 차 주는 거 이거 자기 직원 주는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아, 이거 와서 관이 채널에다 거 광고 하길래. 그거 좀 폐 좀 까봐. 어? 몇 장 뺐는지 보게, 이거. 그거 다 주작해요. 제 예전에 친구가 그 핸드폰 팔았었거든요? 그럼 핸드폰 파는데 그 이벤트 같고. 있잖아요. 그거 다 주작해가지고 저한테 주는 척 하면서 자기 동생 주고 하면서. 다 주작이야, 진짜. 아니, 주는 척 하면서 준게 아니고. 아니, 그니까 저, 저를 불러가지고 모르는 사람인 척해 하면서 그 사진 찍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모르는 무슨. 미치겠다, 진짜. 뭐 자동차에 들어가는 뭐였는데 그거 이제 저한테 주는 척 하면서 제가 받은 다음에 걔 퇴근하고 다시 줘가지고 동생 주고 아니 다 주작이에요 이것도 똑같을 거야 아마 아 이거 뭐 광고해가지고 부르더니 참 어이가 없네 너무한 거 아니야 조심해 그 사람 한국말 알지도 몰라 반성하죠, 반성. 한국말 알았네. 아, 진짜. 너무 웃기네요. 아, 걱정 마십시오. 다음 주에도 서버 스미시 있고요. 그 다음 주에도 서버 스미시 있으니까요. 그 300명인데. 300명 중에 한 명 뽑는 거에 들어가라고? 어? 아니, 300명인데 3명은 줘야지. 인간적으로 뭐야, 이게. 왜 또 10명에서 아. 줄었어? 내가 다음 팟에도 그거보단 많이 주겠다. 아, 솔직히 이벤트를 한다면은 한 명은 좀 너무하지. 아 근데 이거 뭐, 뭐 네, 이거 뭐 추첨하는 거서 공개한 거예요? 아, 뭐 그럴 수 있어. 아 물론 내가 당첨됐으면은 당연히 한 명 줘야죠. 누굴 많이 줘? 배 아프게 나만 먹어야지. 그럼 이제 뭐 다른 소리고. 한 명이 다 갖는 거야. 너무하구만. 아 어쨌거나 오늘 이른 시간인데도 되게 흔쾌히.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오늘 정말 재밌게 중계했고요. 네, 뭐 경기가 재밌어가지고 저도 이제 뭐 만족하네요. 네, 예, 다음 주에는 더 재밌는 경기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진짜 이게 192대190이었죠. 이게 192대190인데요. 이제 다음 주 새벽 5시인데 다음 주 일요일 새벽 5시인데 코발트 대 밀러, 코발트 대 밀러. 아, 밀러 서버가 지금 출전하나요? 네, 밀러 서버, 코발트 서버 출전합니다. 코발트 서버가 특히 전 서버 중에서 항공이 가장 강하다고 평가받는 지금 코발트거든요. 그 싱크로나이즈 갤럭시, 그 싱크로나이즈 갤럭시의 주인공들. 싱크로나이즈 걔 또 나오나? 싱크로나이즈 갤럭시의 주인공들인 그 코발트와 괴수들 모임 밀러의 대결입니다. 근데 또 밀러 안에서 또 하고요. 봐야 되는데. 밀러 아씨들이 굉장히 폭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걸 또 거기서 박빙의 승부가 나온다면 정말 정말 오늘 경기보다 더 치열할 것 같네요. 네, 똑같은 호신이기 때문에 호신이 이번에 서부 그러니까 그 왼쪽으로 사선 거였지 오른쪽으로 사선 거였는지는 맵일지는 좀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 호신에서 전장을 또 하고요. 또 정신 없을 겁니다. 엄청나게 정신 없고. 또 호신이에요? 많은 만큼 네, 또 아, 호신 너무 정신없어 진짜 막 사방에서 싸우니까 이게 뭐 옵저버는 화면 하나 보는 건데 잠깐 다른 데 보고 있으면 어디 먹혔다고 하고 따라갈 수가 없어요 도저히 아
근데 그만큼 되게 재미있으니까요. 뭐라고 하지? 좀 코신 맵이 그렇다기보다도 이번 서브 스매시가 좀 유독 그랬던 것 같아요. 서로 막 난타전 막 서로 옆구리 때리고 막 뺨 때리고 막 사방팔방 때리니까. 그래서 보통 약간 전선이 네. 고착화돼가지고 거기서 좀 찐득하게 싸우는 그런 게 아마 근데 서로 막 찌르니까 맵이 네. 호신인 것도 좀 있는 것 같긴 한 게 저번에 아메리시 할 때는 뭐 좀 뭐 몇 개 좀 치고 나가니까 상대가 역이 아니면 그냥 갈 수가 없는 그렇죠 외통수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오니까 서로 그냥 거기서 계속 싸우는 거야. 두 개 플래툰끼리 막 서로. 근데 사실 인다르 맵 뭐... 같은 경우에는 인다르 맵이 서버 스매시에서 안 쓰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중립 거점이 J908, 교차로, 크라운, 큰 바위. 중요한 거점이로 모든 중요 대형 거점이랑 대형 거점은 다 중립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암 걸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초반에 미끄러하면은 그냥 그래요. 바로 게임이 끝나겠네요. 네. 서로 그냥 그 중립 거점이 만약에 다 스틸 당한다? 그러면 게임 끝입니다, 그냥. 어쨌든 호신 맵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았는데 오늘 보니까 되게 그 사령관들이 좋아한다는 게 좀 이해가 되네요. 굉장히 네. 전략적으로 선택지가 넓어가지고 물론 이제 아 밀러가 저번에 힘들지만. 우리 코 저기 크라운이랑 한 게 밀러였군요. 네네. 밀러가 러시아 선임들한테 제가 참교육당하지 않습니까? 직접 참여해가지고 분명히 한 개 분들끼리 싸우고 있는데 아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한 세 개 분들랑 싸우는 느낌이야. 아 밀러랑 그러니까. 코발트랑 상대 전적이 어때요? 코발트가 좀 더 낫나요? 박빙입니다. 근데 이제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경기 코발트드 밀러는 이제 작년 서버스매시 토너먼트 때였는데요. 밀러가 이겼습니다. 그때 밀러가 코발트를 잡고 결승으로 올라갔죠. 결승에서 누구랑 만났나요? 결승에서 에메랄드랑 만났는데 에메랄드를 아. 완전히 셧아웃 시키고 우승을 차지했죠. 그럼 사실 순서가 지금 밀러, 코발트, 에메랄드 요 순서라고 보면 되나요? 밀러, 에메랄드, 코발트라고 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코발트가 에메랄드를 이겼으니까 좀 바뀌었겠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누가 1등이냐. 코발트야 밀러 야 코발트가 야 밀러 야 네 1등 내놔 지금 서로 약간 겁니다, 자존심 지금. 싸움이 있겠네요 그러면은 그 정도로 바뀌면은 자존심 싸움 강하죠 특히나 유럽 서버거든요 싱크로즈 나이즈 갤럭시 다시 보고 싶긴 하다 아 그 진짜 아주 약간 그냥 게임에서 아름답다 대단하다 이런 말 보통 잘 안 쓰잖아요 근데 그거 보니까 나오더라고 와 기가 막힙니다 지금 네. 그 채팅창에 그게 뭐냐고 지금 물어보시는데 보시면 알아요 진짜 보시면 싱크로나이즈 갤럭시 완벽하면 올림픽에 내놔도 될 정도야 진짜 나중에 아마 또 올림픽까지 넘어가는 거 아닌가 또 넘어가시는 거 아닌가 그 정도라니까 봤어요? 아니 멀롱님 봤어요? 안 봤죠? 아니요 안 봤어요 본 적 없죠? 그 까만님 유튜브 가시면 있습니다 아 내 방송이 있나? 까만님 유튜브 가시면 아. 그 아, 서버 스매시 영상이 있습니다 예 네,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아니 근데 그게 웃긴 게 더 뭐냐면 대단해요 대단한 기술로 하는 건데 그게 효과가 있었어요 실제로 엄청났어요 진짜 위압감이 막 아무튼 예 네, 갤럭시 두 대가 거의 붙어서 나가다니 그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면 갤럭시가 원래 이제 옆에 호위기가 있는데 갤럭시 두 대가 정말 나란히 그러니까 짝꿍처럼 나란히 날면서 그냥 이렇게 싱크로나이즈 하는 거야 공중에서 막 에어쇼 하듯이 샥 다니면서 그러면은 서로 이제 리페어 갤럭시인가 보죠? 그쵸 서로 예, 수리 갤럭시 서로 붙어가지고 근데 그 수리 갤럭시 두 대가 거의 뭐 상대 전투기 한 10대? 10대 15대 막 상대하니까 엄청났었어요 그냥 진짜 뭐 왜 그 용자물에 막 나오잖아요 막 거대한 막 이렇게 우주 모함 이런 거 막 그런 것처럼 둘이 합체한 것처럼 돌아다닌다는 거죠. 그렇죠. 합체한 것처럼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아무튼 그거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 이게 이번 코발트 대 밀러 그냥 수준이 다르네요. 코발트 대 밀러면 이제 플레이 사이드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상위 컨텐츠 아닌가요? 그러면 지금? 아 근데 이거 생각해 보니까 거의 상위 컨텐츠라고 봐야죠. 코너리가 에메랄드 이게 대박이긴 하구나. 그죠? 대박이네. 첫 승입니다. 지금까지 10연패를 한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한 10연패 하다가 첫 승했어요. 네, 역사적인 한 장면을 저희가 본 거네요, 지금. 네, 지금 역사를 목격하신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나는 약간 그런 생각을 했던 게, 물론 항공편대에서 제공을 좀 장악을 했지만, 어쨌든 호신이 일단 보병이 좀 숨을 공간이 있고, 그러니까, 아, 그래, 보병 숫자에서 좀 밀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게 리커전의 힘인지 뭔지 몰라도 보병에서도 안 밀리는 모습이었어요. 그쵸. 네. 원래 공중 공군대로 있고. 어. 비행기 숫자가 장난 아니었거든요, 정말. 그쵸. 한, 적어도 두 개 스쿼드, 세 개 스쿼드는 그냥 계속 타고 있던 것 같은데, 신기하게 또 건물 내부에서도 잘 안 밀리더라고요. 오더가 좋았겠죠. 아, 이번에 오더 누가 했는지 몰라. 잘했네. 56RD에 잘했네요. 네. 봤어. 페트로가 몇 번 실수한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이제 그 정점 상황에서 그 정도면 노장이긴 하거든요. 코너리가 잘 나갈 때 서버스맨이 리더도 하고. 에메랄드가 서버스맨이 전통 강호인데 코너리가 이걸 이러시는데, 사실 플레이 사이드에 서버라고 해봐 몇 개 안 돼요. 네. 전통 강호라고 하기에는 그 왜 무협 소설에 나오는 9대 9파 1박 이 정도가 아니야. 서버 뭐 해봐야 5개? 4개 됐나? 어? 거기서 뭐 전통 강호 최강자 뭐 항공 최강 뭐 에이 뭐 아니야 그런 거. 네. 동네에서 꼬마들끼리 싸우는 거야. 잊혀진 동네지. 저기 촌 여기 동 웰컴 투 동막골. 네, 동막골에서 이제 뚱보랑 이제 홀쭉이랑 싸우는 거야. 근데 이번에 코너리가 첫 승했다고 하니까 언젠가 크라운도 승리를 할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알겠습니다. 한국 대 프랑스 한번 기대해 봐야겠네요. 일 언제라고요? 일자가? 한국 대 프랑스가 12월 3일인가요? 예. 네, 그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 토요일 오후 9시에 저희 크라운과 그 저희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대항전 서버스맨이 있습니다. 한국이라뇨? 크라운? 예, 이제 크라운인데 그냥 이제 국가대전이니까 한국, 네. 대한민국 대 프랑스. 아, 국가대항전. 일부러 그렇게 초청을 하셨나요? 프랑스랑 붙자고? 네. 그러니까 프랑스 쪽에서 어. 저희한테 접근을 해왔어요, 사실. 접근을 해왔어요. 프랑스 쪽에서 저희한테 접선을 해와서 네,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아, 프랑스인들을 하오는 거예요, 진짜? 프랑스인들이 풀사해요? 네네, 그럼요. 사실 잘 알려진 사실인데, 아, 저희한테는 잘 안 알려진 사실인데, 그 네. 프랑스가 아유, 서로 이제 내전 스매시를 한 번 한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랑 이제 다른 서버랑 붙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럼 실력이 또 어떻습니까? 실력 괜찮죠. 러시아처럼 막 괴물이다 밀러 그러면은. 서버에 있는데, 밀러 서버에 있는 이제 F8C 아웃핏, 그다음에 그 코발트에 있는 1RPC 아웃핏, 요 두 개가 프랑스의 주력 아웃핏인데요. 대부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F8C 아웃핏은 그 서버 스매시 토너먼트 때도 굉장히 많은 활약을 했었고요. 밀러 서버가 우승하는 데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던 그런 아웃핏입니다. 아, 걔네 뭐 그냥 스파게티 먹고 뭐 파리바게트에서 빵 사 먹고 그러는 줄 알았더니 게임도 하는구나. 그쵸. 미안해. 그 지금 그 심판 오시잖아요. 심판으로 이제 룰 설명해 주신 그 사람이 프랑스 사람입니다. 예. 밀러 대표인데 밀러 대표이면서 프랑스 그 대표입니다. 그렇구만. 그래서 예. 굉장히 활발하게. 저희보다 훨씬 더 이제 일찍 활발하게 또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또 빡센 상대가 예상이 되겠네요, 그러면. 그쵸. 아니,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일정이 코발트 대 밀러 언제 한다고요? 다음 주 일요일 새벽 5시에 그 코발트 대 밀러 가고요. 그 다음 5시. 주 12월 3일. 네. 그 일요일, 아, 12월 3일 토요일 오후 9시. 오후 9시 네. 아주 좋네 타이밍. 네. 걔네 괜찮대요 크라운과... 걔네? 네? 걔네 프랑스 괜찮대요? 걔네 시차가 어떻지? 예, 한국과 프랑스. 예, 프랑스는 낮이에요. 프랑스는 12시입니다. 딱 밥 먹을 그 점심 먹을 시간. 아, 좋을 때 밥 먹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밥 식곤증 오늘 때 좋네 좋네. 한국자 제대로 타임 찔러네. 저기 괜찮네. 그래서 뭐 다음 주에. 그 새벽 중계긴 하지만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새벽 5시. 알겠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입니다. 다음 주 일요일 11월 27일. 예. 11월 27일 새벽 5시. 아, 네, 알겠습니다.